네. 자, 이제 제83회 전산회계 1급 시험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은 뭐 A형, B형이 있지만 A형이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 거고요. 감독관 확인 번호가 전산회계 1급 8341이 되겠네요. 8341 로그인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죠. 자, 1번. 다음은 기초종목관리에 대한 자료입니다. 답하시오 되어 있죠. 자, 파트 1. 1번에 거래처 등록하라. 뭐 이런 건다할줄 알죠? 그렇죠? 간단하게 한번 해보죠. 거래처 등록 가셔가지고. 자, 맨 밑에다가. 자, 성공 돌격이죠. 이러면 주식회사 한국식품 잘되고요. 자, 유형은 동시죠? 네. 자, 여기 와서 사업자 등록번호는 610-85-2013. 대표 이름은요, 김한구. 업태는 제조이고요. 종목은 남영유. 그쵸? 자, 우편번호는 밑에 생략하고 되겠죠? 그럼 뭐가 서울시, 서울특별시 맞죠? 서초구 영달로 대구 끝입니다. 자, 뭐 이런 거는 뭐 점수 주는 거니까 뭐 땡큐 하면서 점수를 놔주시면 돼요. 자, 파트 2 가겠습니다. 아, 참, 2번 가겠습니다. 거래처별 초기월 채권과 채무전액에 있어서 다음 같은 차익이 발생했고요. 적절하게 수령하라고 되어 있네요. 쉽죠? 자, 이것도 어떻게 하면 돼요? 점수를 주는 거죠? 자, 거래처별 초기월 가가지고 첫째, 단기 대여금의 클릭. 자, 대구가 454만 원이 아니고 수정 후 잔액이 545만 원이죠? 땡큐. 자, 선급금도요. 1000 아닌데 850이 아니고 580이죠. 그럼 580. 단기 차입금은요, 1350이 아니고 1530. 이렇게. 순식간에 6점이죠. 기뻐요. 자, ESC 빠져나옵니다. 네, 3번. 정기분 결산사항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임용 누락이 발견되었습니다. 정기분 손익계산서, 임용 정기계산서, 정상대표 중 관련된 부분을 수정하시죠. 자, 우리 이거 관련 재무제표 문제이죠. 자, 관련 재무제표 문제 정말 그본 강의에서 많이 연습을 했죠. 그쵸? 우리 실무 연습 문제에서 많이 연습했습니다. 자, 이제 풀어볼까요? 자, 우선 문제를 좀 보도록 하죠. 지금 이게 차변과 대변이 되어 있죠. 지금 이게 뭐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분계를 자체를 어떻게 했다? 누락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왼쪽에 차변, 오른쪽 대변인데, 지금 선급비용은 자산이죠. 그러면 선급비용 자산을 어떻게 한다? 차변에 분계해야 되는데 누락했다는 얘기는 선급비용을 자산 찾아가지고 플러스 하라는 얘기고요. 자, 보험료는 여러분들 비용이죠. 비용 발생은 차변이죠. 그런데 분기에 대변해 있다는 얘기는 보험료가 소멸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보험료를 소멸했다는 얘기는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손익계산서 가가지고 빼란 얘기예요. 그쵸? 그럼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해야 될 미션은 뭐다? 재무상태표의 선급비용을 110 더하고 손익계산서의 보험료는 원래 차변인데 대변해 있으니까 110을 빼란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정기분 재무상태표의 클릭 여기에 선급비용을 같은 변에 110을 더하는 얘기죠. 그럼 53만 원 더하기 110만 원이면 64만 원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차변과 대변이 합계가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110만 원만큼 틀어져 버립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손익계산서만 더 볼게요. 보험료가 있죠?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한다? 110을 빼란 얘기예요. 왜? 보험료는 차변인데 대변에 분기했다는 얘기는 대변에서 빼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을 분기한다면은 보험료는 여기서 110이 빠져요. 그러면은 560에서 110을 빼게 되면은 450이죠. 자, 그럼 450을 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엔터를 치는 순간 당기 순익은 요 금액에서 자, 엔터 한번 쳐볼까요? 여기 보세요. 5,740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한다? 문제에서 시키는 이 미션은 다 끝냈어요. 그렇죠? 그럼 이게 이제 퍼스트 문제에서 시킨 거다 끝냈어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된다? 세컨드. 관련 부분을 수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관련 부분 수정하려면은 재무 상태표에서 110이 더해졌고 손익계산서에서 110이 빠졌는데 아무튼 여기서부터 지금 뭔가 틀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조니까 면세서는 신경 쓰지 말고 자 여기서부터만 이제 틀어졌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고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고쳐봅시다. 먼저 손익계산서에 보험료가 빠지는 바람에 방금 당기 순이익이 바뀐 거 확인했죠? 자 그걸 이제 체크하시면 돼요. 자 얼마로 바뀌었습니까? 5,740만 원. 그러면 손익계산서는 이제 체크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얘는 끄면 돼요. 그럼 얘를 끄라놓고 어디 갑니까? 이익잉여금 적용계산서 봐야 되겠죠? 정기분 잉여금 적용계산서. 그럼 여기에 당기순이익이 이제 바뀌는 얘기죠? 맞죠? 그럼 이 당기순이익을 이제 바꾸려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불러오기 누르거나 여기에 당기순이익을 바꾸면 되겠죠? 그럼 불러오기를 누르면은요, 자, 얘 하는 순간 당기순이익이 바뀌면서 여기 있는 미처분이익용도 바뀌겠죠? 예.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5,740만 원 바뀌면서 요두개 더한 금액인 13366600000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얘를 또 체크해야죠. 13600000 이해되겠죠? 자, 그럼 이제 잉여금 적용계산서도 다 끝났죠? 빠져 나오고 그럼 이 아이 끌어안고 이제 종착역 어디 간다? 재무 상태표로 가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6월 이익금을 13,600 플러스 이렇게 해주시면은 자동되면 일치하면서 차액도 남지 않죠. 예, 끝입니다. 예수씨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3번 문제는 이번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 많이 하셔야 되고요. 자, 첫 번째 뭐 하면 된다? 그렇죠. 시키는 대로 먼저 이 미션 수행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어디에서부터 틀어졌다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번 문제는 손익계산서부터 틀어져 버렸으니까,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이익이 바뀌었죠. 그럼 얘 끌어안고, 잉여금 적용계산서 가서 맞춰주고, 그러면 또 미처분 이익금이 바뀌겠죠. 그럼 얘가 이제 2월 이익금이니까, 재무상태표에 가가지고 맞춰주면 끝이 나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연결고리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은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상으로 파트 1 기초 정보 관리에 대한 수업은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파트 2 일반 점표로 가도록 하죠. 자, 입력 시 의상 띄우시고요. 자, 일반 점표 바로 띄우겠습니다. 그리고 1번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1번 보겠습니다. 매출 거래처, 자, 7월 19일이죠. 매출 거래처, 대도 상사의 외상 매출금 2,200이 당사의 보통 예금에 입금되었습니다. 뭐, 이런 건 쉬운 거니까 바로 그냥 힘 빨리 할게요. 자, 7월 19일 날 보통 예금 들어온다. 어느 변? 차변. 보통 예금 얼마? 2,200이죠. 자, 대면에 뭐 사라집니까? 외상 매출금 사라지죠. 자산의 감소, 대면에 외상 매출금. 자, 채권 채무는 거래처를 달아줘야 되겠죠? 대도 상사. 쉬운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2번. 자, 요즘에 여러분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이 확정 급여형하고 확정 기여형이 참 많이 나오죠. 그쵸? 네, 여기 보시면 우리 퇴직연금제도 기억나시죠? 네, 확정 기여형이 있고 확정 급여형이 있는데 확정 기여형 나오면 항상 차변에 뭘로? 그렇죠. 확정 기여형 나오면요, 항상 차변에 퇴직급여, 얘로 이제 분개한다는 거죠. 그렇죠? 확정 급여형은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알고 있죠? 그럼 얘는 이제 문제가 확정 급여형이니까요, 차변에 뭐다?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되겠죠. 그럼 8월 10일 날 차변에
대체금융금 운용자산. 이거는 분기를 암기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얼마? 980만 원 주었죠? 그러니까 영업사원의 확정급여형 연금에 가입했으니까 이제 퇴직연금 운용자산 되는 거죠. 그럼 980만 원만큼을 보통예금으로 납부했죠. 그럼 대변에 뭐 보통예금이 나가는 겁니다. 자, 이거 공부할 때는요, 한 번만 더 공부하세요. 뭐 확정기여형이었다면 답변의 답은 뭐였다? 퇴직급여가 되는 거죠. 비용처리 기억나시죠? 확정기여형이었다면 그렇죠? 당연히 500번대가 되겠죠. 자, 다음 이제 3번입니다. 자, 9월 25일 날 창진무역에서 발행한 채권 만기는 2021년 5월 31일이고 시황성은 없습니다. 만기까지 보유할, 이게 포인트예요. 목적으로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2천만 원에 주겠고, 채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반세관 수수료 10만 원은 보통예금에서 지급을 하였답니다. 자, 그러면 만기를 보유할 목적으로 우리가 채권을 사오게 되면 뭘로 분기하죠?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기한다. 알고 있죠? 그러면 차변에 여러분들은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기하시면 돼요. 자, 9월 며칠 날, 25일 날. 자, 차변에 가볼까요? 만기 보유증권. 근데 이렇게 하면은 만기 보증권이 두 개가 되죠. 자, 이제 이거 조심하세요. 자, 위에 있는 124, 이게 뭔가 하면은, 자, 계정 과목 적용 과목입니다. 우리 당좌 재산 있죠. 여기 라인에 가면은 124분에 있죠. 124분에 만기 보증권이 있어요. 자, 이거는 만기가 1년 이내인 경우에요. 그래서 만기 보증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투자 자산입니다라고 배우는데, 얘가 만기가 1년 이내가 돼버리면은 당좌 자산이 될수 있는 거거든요, 성격이. 그때는 124를 쓰면 돼요. 근데 만약에 만기가 1년 이상이 되게 되면은 투자 자산이 되어요. 투자 자산. 그러면 투자 자산이 되는 경우가 여기 좀 이상하죠? 왜 이렇지? 자, 투자 자산이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자, 투자 자산 클릭하면은 자, 만기 보유증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181. 이게 이제 투자 자산이 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만기가 뭐다? 1년 이상 남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코드를 선택할 때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만약에 만기가 1년 이내가 되면은 124번이고 1년 이상이 되면은 181번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 보니까 만기가 2021년이죠. 그럼 이건 이제 언제부터 우리가 1년을 받아내야 됩니까? 9월 25일이 아니에요. 이거 위험해요. 9월 25일이 아니고, 자, 우리가 우리가 이제 단기냐, 장기냐를 따지는 거는요, 항상 언제가 기준이다? 회계 연도, 종료일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12월 말일 날이 기준이죠. 맞죠? 왜냐면 12월 말일 날 우리가 정보용자에게 보고하는 거니까. 이론적으로.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번 연도 12월 말일 날을 기점으로 했을 때, 이번 연도는 현재 언제입니까? 2019년도이잖아요. 맞죠? 그럼 2019년도 12월 말일 날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20년까지가 1년이고, 2021년 5월이면은 이제 1년하고도 5개월 남았잖아요. 그쵸? 아무튼 1년 넘었죠. 그럼 이제 얘는 뭘로 보는 겁니까? 단기가 아닌 장기로 보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이제 뭐가 된다? 투자 자산의 코드인 181번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위에 게 아닌 밑에 거 투자 자산의 코드 181번으로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단기의 기말 12월 3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1년 이내이면은 위에 거, 1년 이상이면은 밑에 거, 요거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대부분 보면은 이게 문제가 나올 때그 투자 자산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밑에 그거 있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얼마입니까? 얼마? 자, 일단 이게 2천만 원이고요. 수수료 10만 원돼 있죠. 그러면 2,0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변에 마음 든다. 돈 주면 돼요. 자, 뭐 좋습니까?
일단 2천만 원만큼은 당좌 수표를 줬으니까요. 대전에 당좌 이름이 나가요. 맞죠? 2천만 원. 그리고 이제 나머지 10만 원만큼은 대변은 뭘 줬다? 얘는 이제 보통 예금을 줬죠. 대변은 뭐다? 보통 예금이 나왔다. 그래서 얘는 그 분기가 오른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이 만기보증권의 코드를 몇 번을 할 것인지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만기보증권은 여러분들 아시죠? 그 매도하는 증권하고 만기보증권은요, 단기 매매 증권과는 달리 구입 시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한다? 최종가에 포함을 합니다. 그건 알고 있죠? 그래서 2,010만 원이에요. 자, 4번입니다. 지난달 말 급여지급 시 원천징수했던 소득세, 이게 누굽니까? 예수금이죠. 보통금에서 이차여 납부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10월 며칠 날? 5일 날. 자, 대변에 뭐 나간다? 보통예금이 나갑니다. 얼마? 153,870원. 좋죠? 그럼 차변에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된다? 예수금으로 분개했을 거니까 예수금을 차변에 감소시키면 되겠죠? 자, 다음 이제 5번입니다. 자, 5번은 11월 12일 날에 제품을 판매하고 대전으로부터 받은 약속은 500만 원만큼을 만기 전에 어디에서? 광주은행에서 할인하고, 할인이 뭐예요? 할인. 만기일 이전에 돈을 찾는 거죠. 할인료 5만 원만큼을 차감한 후 보통예금으로 이체를 받았습니다. 매각거래로 처리한다. 자, 여러분 알죠? 그 엄은 추심이 있고 할인이 있죠. 추심은 뭐예요? 만기에 찾는 거. 할인은? 만기 전에 잡는 거 맞죠? 그러면 추심과 할인은 뭐가 다르죠? 그렇죠. 수수료 불러주는 이름이 다른 거죠. 추심은 뭘 분기한다? 수수료 비용. 할인은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 나올 때는요, 추심하고 이렇게 나오면은요, 머릿속에서 수수료 비용이 슝 하고 지나가야 되는 거고요. 할인하고 이말 나오면은요, 머릿속에서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슝 하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할인이니까 매출 채권 적은 손실이죠. 자, 아무튼 받은 약속금이 사라지죠. 예, 그러면은 11월 며칠 날, 12일 날 대변에 뭐다? 아드럼이라고 하는 자산이 돈 찾았으니까 사라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 대전이죠. 얼마? 500만 원. 그러면 은행이 500을 다 줍니까? 떼고 줍니까? 떼고 주죠. 걔를 차변에 뭘로? 할인이니까 매출 안 나오죠. 채권까지 쓰세요. 채권까지 쓰시면 다 나옵니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 해가지고 차변에 얼마? 5만 원 이렇게 분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얼마? 495만 원이 보통예금으로 들어오니까 보통예금으로 차변에 자산을 증가시킨다는 거죠. 질문. 만약에 추심하고라고 나오면은 얘만 뭘로 고치면 된다? 수수료 비용으로 고치면 돼요. 6번 별표 중요하죠? 네, 이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왜 중요한가면은 뭐 미리 얘기해 드릴게요. 타계점 대책 때문이죠. 자, 볼까요? 자, 11월 15일 날 창고에 보관 중인 제품 한 대를 판매직 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제공을 했대요.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직원한테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럼 직원이 기뻐하겠죠. 그러면 이제 11월 15일 날 차변에 뭐다? 복리후생비. 왜? 직원이 기뻐하니까. 그럼 이제 이걸 갖다 우리는 어떻게 한다? 판매직 직원 줬으니까 800번대로 가면 되겠죠? 100만 원. 공장에 가면 500번대. 좋아요. 그럼 대변에 우리가 뭘 주었다? 제품 주었으니까 대변에 제품이라고 하는 자산을 감소시키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분기하면 되는데, 여러분, 제품은요, 원래 용도가 뭐죠? 그렇죠. 팔아야죠. 즉, 매출 원가가 되는 게 원래 용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어떻게 했다? 팔지 않고 직원을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당연히 매출 원가에서 빼야 되겠죠. 그러려면 저 위에다가 몇 번? 8번 타계점 대책을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수업시간 얘기했죠. 제품을 원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요. 주부에다가 무조건 몇 번? 8번 타 규정으로 대책을 적어라. 8번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네, 이상으로 1번 점표에 대한 수업은 예, 마감이 되었습니다. 예습시 빠져나오시고요. 자, 이제 파트 3, 매매출 점표로 가겠습니다. 뭐, 큰 문제, 입력 기호 이상은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자, 문제를 조금 내려볼까요? 내리겠습니다. 자, 1번. 상원 상사의 제품을 판매했죠. 다음과 같이 전자상거래안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안서 체크. 그러면 판매하고 상거래안서니까 매출의 과세가 되겠죠. 그럼 매매전표 7월 15일로 띄우시고요. 매출의 과세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몇 번? 11번. 뭐 이런 건 다들 알고 있죠? 네. 매출의 과세. 자, 품목은 누구입니까? 네, 전자부품이 났어요, 있나요? 수량하고 단가는 안 나와있고요. 공급가액이 1200에 세기 120. 오케이. 거래처는 누구? 여러분, 우리 회사가 용인전자죠? 거래처는 누구예요? 상원 상사예요. 전자란 말이 있으니까 1번 체크하고, 분괘는, 자, 어떻게 했습니까? 자, 밑에 쭉 보시면은요. 여기에 일부가 현금이고 일부가 어음이죠. 그러면 혼합으로 가면 되겠네. 그럼 대변의 제품 매출 맞고요. 부가세 예수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차변에 돈 들어오는 것만 분기하면 되겠죠. 자, 현금 들어옵니다. 얼마? 120만 원. 그리고 나머지 1200만 원만큼은 어음이 들어오네요. 다들 어음이라고 하는 자산을 증가시키고 받으라면 거래처를 달아야 되는데 우리 매매전표는 다 달려져 있으니까 잘 달려있는지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잘 되어있네. 자, 2번. 중국 라이라이 회사의 제품 1000개의 단가 100달러예요. 조심해야 되겠죠? 왜? 100달러는 달러당 1200이니까 곱해가지고 단가를 바꿔야 돼요. 자, 그러면 1200에 100원을 곱하면 얼마입니까? 10. 아, 자, 잠시만. 아니지, 아니지. 100달러에 1200 곱하면 얼마입니까? 12만 원 되는 거죠. 이렇게 고쳐놓고 문제 보세요. 자, 직수출. 그렇죠. 체크. 대금은 외상으로 하였다. 오케이. 자, 그러면 갑니다. 7월 25일 날에, 그쵸? 직수출이잖아요. 그건 뭐예요? 매출의 수출이 되겠죠. 그쵸? 몇 번? 16번. 품목은 제품, 수량은 1000개, 단가는 12만 원, 방금 우리가 고쳤죠? 12만 원.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1억 2천 되겠죠? 자, 직수출은 0세니까, 0세율을 적용되는 거니까, 어차피 그 부가세는 0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이제 거래처는 누굽니까? 라이. 발음이 안 돼요, 선생님. 자, 그 다음에 이제 엔터 치면은 커서가 일로 가죠. 자, F2 누르고, 직수출 몇 번? 1번. 엔터. 자, 수출 신고는 없으니까 무시하면 되고요. 자, 분괘는 어떻게 합니까? 대금은 외상으로 했으니까 2번 전액 외상. 그러면 지가 알아서 대변에 제품 매출 분괘 잘 해주고요. 외상이니까 차변에 외상매출이라고 하는 자산이 증가하죠. 거래처도 중국 라이라이 잘 되어 있네요. 네, 그럼 3번 문제 가겠습니다. 여기 있죠. 8월 25일 날 당사가 소유한 토지 나왔다. 여러분, 토지는 면세인가 알고 있죠? 일단 집중하세요, 여기에. 형질 변경을 위해서 은희건축사 사무소에 150만 원 부가세 별도의 수수료를 전액 보통예금으로 지급을 했고 전자상거래안서를 발급받았다. 상거래안서 밑줄짝. 오케이. 자, 그럼 이거는 우리가 그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는 얘기는 돈을 썼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돈 쓰는 건 전부 다 매입이죠. 그럼 매입에 상거래안서죠. 그럼 당연히 뭐다? 매입에 과세가 될 건데
그쵸.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8월 25일 날.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8월 25일 날. 저 아침보다 매입의 불공이죠. 왜? 왜 과세가 안 돼요? 그렇죠. 토지 관련 세이죠. 토지 관련 세금 절대 뭐다?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얘는 어쩔 수가 없다. 얘는 뭐다? 무조건 불공으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품목은 누굽니까? 토지 뭐 이렇게 뭐 어떻게 할까? 수수료? 수수료 할까요? 수수료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공급가액은 얼마입니까? 150만 원. 부가세는 15만 원 되겠죠. 자, 코드는 누굽니까? 그렇죠는 음희 건축사 사무소가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전자에다가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죠? 전자에다가 체크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불공제 사유는요, F2 누르고, 얘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분배는 어떻게 한다? 전에 보통유금으로 주었죠? 맞죠? 보통유금으로 주었으니까, 혼합으로 가시면 되고요. 자, 차변에 여러분들 원전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토지에다가 포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토지 이렇게 하면 되고요. 165만 원. 그리고 대변에 만다 돈을 줘야 되겠죠? 보통예금으로 줬으니까 보통예금 165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토지 관련 대금은 맞죠? 토지 관련 이제 매입세금 공제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에다가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제 사고물 가겠습니다. 9월 5일입니다. 네, 9월 5일날, 보면은,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승용차가 998cc죠. 뭐라 이거, 국민차, 경차죠. 자, 주유비 11만 원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알뜰 주유소에서 현금 결제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자, 우리 이거는 공제가 되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매입세 공제 되니까, 자, 9월 5일 거는, 자, 1000cc 초과가 아닌 그 국민차이기 때문에요. 얘는 이제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9월 5일날에 자, 매입에 뭐다? 자, 현금 영수증이죠? 이걸 체크. 자, 돈쓴 거니까 매입이고 현금 영수증이다. 그러면 현금 과세가 되는 거죠. 61번입니다. 품목은 주유비. 자, 부가세 포함이니까 공가에다가 11만 원 넣으면은 10만 원 만원 되고요. 거래처 누구? 알뜰 주유소. 그쵸. 그리고 분기는 어떻게 하죠? 저는 현금 결제했으니까 1번. 그럼 대변에 현금 나가고 차변에 원재료 사온 건 아니죠? 뭐예요? 차량 유지비가 되는 거죠. 자, 영업부가 썼으니까 몇 번대? 800번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는 쉬운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입니다. 10월 21일 날. 약수 나라에다가 제품을 PC카드로 판매하고, 자, 판매 체크. 다음과 같이 신용카드 면허면허표를 반영했습니다. 여기다가 또 체크하는 거죠. 자, 판매하고 카드면은 뭐예요? 당연히 카드 과세가 되겠죠. 자, 그러면 밑에 한번 볼까요? 밑에 뭐가 있지? 아, 카드 전표가 있다, 그쵸? 그럼 여기 금액 보니까, 150만 원, 15만 원, 165만 원 돼 있네요. 오케이. 그럼 이제 부가세가 이제 있는 거니까 과세 품목을 우리가 이제 팔았다는 얘기잖아, 그쵸? 자, 분기합시다. 그러면은 10월 2일 날에 자, 판매하고 카드니까 매출액 카드 과세가 되겠죠. 카과 17번. 자, 품목은 제품이고요. 여기에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포함해가지고 적는 게 좋죠. 그러면 잘라주니까 카드는 얼마입니까? 165만 원 적으면 150에 15만 원 나누어 줍니다. 자, 거래처는 누구예요? 약수 나라이고요. 자, 엔터치면 신용카드사 선택하는 거 나와 있죠? F2 누르고, BC카드를 긁었으니까, BC카드.
그리고 분괘는 뭐 카드로 가면 되겠죠. 예, 카드로 가면 지가 나서 대변의 제품 매출, 부가세 수금 이렇게 분괘를 해줍니다. 이해되겠죠? 근데 카드는 왜 상이니까 차변은 뭐예요? 당연히 이제 외상의 출금으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마다 외상 출금. 장사는 쌤이 외상을 출금으로 하자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거 미수금으로 해도요 또 맞다고 해주기는 하는데 이제 뭐 그냥 되도록이면 우리는 어떻게 하자? 그냥 외상을 출금으로 통일합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 외상 출금은 당연히 거래처가 누구다? PC 카드로 달려 있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6번입니다. 수출용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부산으로부터 내국 시용장 체크. 외상으로 매입했죠. 매입 체크. 영세율 전자상계한서 체크. 발급받았습니다. 그럼 매입하고 영세율 전자상계한서니까 뭐답 나왔네요. 그쵸? 11월 며칠 날, 21일 날 매입의 영세가 되겠죠. 52번. 품목은 원재료 사온 거고요. 공급가는 2,300을 사온 거죠. 거래처는 누구? 부산. 그리고 이제 미안해. 전자에다 체크하고요. 자, 분괘는 뭐다? 전자제품 열어놨죠. 네. 전자제품 외상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차변의 원재료, 대변의 외상 매입금 되는 겁니다. 거래처 부산 확인하시고요. 됐습니다. 이상으로 매매 실현표 문제도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파트 4, 네, 오류 참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가도록 하죠. 영업부에서 사용할 마우스 등을 회신 컴퓨터에서 현금 55,000원 부가세 포함해요. 구입하고 일반 점표 입력을 했죠. 그런데 지출 증빙금보다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음이 확인되었답니다. 개정 과목은 소모품으로 할 거. 아, 그러면 얘는 현금 영수증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구입을 했으니까. 그럼 이거는 일반 점표에 가는 게 아니고 매매시험표 가야 되는데 우리 경리가 일반 점표에 공개했대요. 그러면 일반 점표 10월 24일날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된다? 치워야죠. 그쵸? 야, 미안한데 너희들 잘못되었다 하고 어떻게 합니까? 지워야 됩니다. 그쵸? 그리고 어디 가요? 매일매일 전표 가가지고 다시 분괘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걸 이제 며칠 날? 10월 24일 날. 자, 유형 선택은요. 구입하고 현금 영수증이니까 매입의 현과 61번. 품목은 뭐 마우스 줬고요. 공급가액은 부가세 포함이니까 55,000원 적으면 55,000원 잘라주고요. 거래처는 누구? 대신 컴퓨터. 그다음 분괘는요. 견해 현금. 자, 원재료 사온 게 아니고 소모품 사왔죠? 자, 문제가 소모품으로 하래요. 소모품 B로 하래요. 소모품으로 했으니까 자산으로 분괘하라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끝입니다. 자, 이제 2번이에요. 이자 수익이 100만 원 있는데, 이제 원천징수 세액이 있대요. 자, 원천징수 세율은 15.4%입니다. 가정을 하고, 자, 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보통액으로 입금되어서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했습니다. 기업에서는 원천징수세액을 자산으로 처리하고 있답니다. 자, 일단 가볼까요? 11월 29일 날. 얘는 일반 점표 가야 되겠죠. 부가세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그러면 11월 29일 날 가가지고, 자, 일단 보자고요. 자, 대변의 이자 수익이 들어왔다. 얼마? 84만 6천원. 아닌데? 얼마예요? 100만원이죠? 100만원이에요. 100만원 바꿔요. 바꾸고. 자, 이 100만원에 15.4%가 15만 4천원이잖아요. 맞죠? 그럼 15만 4천원 빼고, 자, 여기 차액이 15만 4천원 돼 있죠? 빼고 84만 6천원만 들어왔다. 그 얘기예요. 그쵸?
그럼 여러분들은 차변에다가 15만 4천 원을 뭘로 공개하면 돼요? 그렇죠. 이거는 법인세를 미리 떼인 거죠. 미리 낸 거죠. 뭐라고 해요? 선납세금이라고 하는 자산으로 공개를 하면 됩니다. 자, 선납세금 기억나시죠? 자, 우리가 그 소득을 줄때 세금을 떼면 뭐라고 하죠? 예, 수금이라고 하죠. 근데 이건 우리가 세금을, 자, 이건 우리가 소득을 준게 아니고 받은 거죠. 그럼 우리 법인기업도 소득을 받게 되면은요, 세금을 떼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세금을 떼인 거니까 나중에 내야 되는 법인세를 미리 낸 거잖아요. 그래서 선납세금으로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거 하는 이야기였어요. 선납세금이 뭔데요? 그러면 안 돼요. 그쵸? 오케이. 네, 다 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류정정 파트 4로 끝내고요. 이제 결산으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결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쵸? 자, 결산 문제를 푸는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 뭐다? 수동문개 먼저 하고요. 둘째, 자동문개 합니다. 자동문개 순서는 기말재고, 대손, 감가, 퇴직금, 법인세. 얘들이 자동문개죠? 얘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뭐다? 수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뭐다? 수동이냐, 자동이냐를 먼저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1번 한번 읽어보세요. 어때요? 딱 보니까 수동이죠? 오케이, 수동. 2번은요? 수동이죠? 수동. 3번은요? 감가. 감가. 이거 나온 거다? 자동. 그러면 1번, 2번만 수동이고, 3번은 자동이니까, 1번, 2번 먼저 일반 전표에 공개합시다. 자, 그러면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을 띄우시고, 자,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부터 공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자, 1번은 12월 31일 날 현재 임대료가 이제 관련 기간 경과분이 있대요. 이게 5월 1일 날에 전주로부터 1년분 임대료를 수취하면서 전부 부채로 처리했대요. 자, 이게 또 사람을 또 힘들게 하죠. 자, 봐봐요. 그러면 5월 1일 날 우리 경리가 어떻게 공개했는가 하면은, 자, 우리가 임대료가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건물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차변에 이제 뭐가 들어온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현금이 들어왔다면은, 우리 경리가 현금 해가지고 720만 원을 공개했겠죠. 그쵸? 그럼 얘를 이제 원래는 대변에 뭘로 공개해야 돼요? 월세 받은 거니까. 1년치의 월세를 우리가 다 받은 거죠? 그러면 대변은 뭐다? 임대료 해가지고 720만 원. 그래서 이렇게 분개를 이제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경리가 전부 부채로 처리했대요. 얘는 수익이죠. 그럼 부채로 분개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 1년치의 월세를 미리 받은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이거를 선수 수익으로 분개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감이 안 오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다? 5월 1일 날 일반 전표로 한번 살짝 가보는 게 좋아요. 자, 5월 1일 날 가볼까요? 어때요? 제 말이 맞죠? 우리 경리가 차변의 현금 대변을 뭐다? 먼저 받은 수익해가지고 부채, 선수 수익으로 잡았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우리 이런 거 2급 때도 많이 했죠. 그 선급 비용도 우리가 한 번씩 잡힌 적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뭐 두렵지 않습니다. 그쵸? 자, 아무튼 간에 이거를 선수 수익으로 잡았다는 얘기죠. 임대료로 하면 되는데 꼭 선수 수익으로 이렇게 잡았다고 얘기해요. 그쵸? 그럼 얘를 이제 살짝 보고 12월 30일 날 녹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다? 그래, 우리 경리가 이렇게 했구나. 이제 어떻게 한다? 이제 바로 잡아야지. 자, 어떻게 할까요? 일단 미우나 보우나 이번 연도에 임대료가 얼마인지 계산을 해야 되겠죠. 맞죠? 경리야, 왜 그랬니? 그러지 마시고. 자, 1년치를 먼저 받았으니까 12분에, 자, 언제 받았습니까? 5월 1일부터 이제 받은 거죠? 그럼 5월 1일날 받았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회계는 항상 뭐예요? 발생주의예요, 발생주의. 발생주의란 말은 이번 연도 것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5월 1일부터 이번 연도가 끝난 날은 언제예요? 잠시만요. 자,
방금 뭐가 좀 이상하게 나와가지고요. 자, 다시 할게요. 자, 5월 1일부터 언제까지? 이번 연도가 끝난 날인 12월 31일까지만 우리는 월세를 배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번 연도에 월세는 얼마입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720만원 곱하기, 자, 12분의 뭐예요? 5죠? 자, 살려봅시다. 5, 6, 7, 8, 9, 10, 11, 12. 8개월이죠? 그러면 720만원 곱하기 15분의 8하면 되겠네요. 자, 계산기 잡고, 720만원 곱하기 8 나누기 12 하면 얼마 나와요? 480만원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번 연도에 받아야 되는 월세는 원래 얼마이다? 그렇죠. 480만원만 받으면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되겠죠? 근데, 얘가 뭐다? 1년치를 다 주는 바람에 720을 받은 거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12월 말날에 드디어 이제 답을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2월 말날에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그래. 480만 원만큼은 그러면 이번 연도에 월세니까 얘는 수익 잡아줘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경우는 뭐다? 대변에다가 부채를 잡은 거예요. 이 말은 수익 잡은 게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 어떻게 한다? 자, 드디어 임대료라고 하는 수익을 480 단기분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얘한테 어떻게 한다? 야, 선수수의가, 너 있잖아, 480은 이번 연도의 수익이기 때문에 선수수의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라져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차변에 선수수의 얼마, 480만 원만큼의 부채를 감소시킨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죠. 480만 원만큼은 단기의 임대료니까 얘는 뭐예요? 부채가 아니지. 그쵸? 그래서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답은 요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답은 12월 30일 날 차리는 거다. 선수 수익 480만 원. 그죠? 선생님 잘하고 있죠? 오케이. 자, 480만 원 이렇게 없애버리고 이 아이를 대변에 뭘로 공개하면 된다. 임대료 해가지고 공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선수 수익도 이게 선수 부채이기 때문에요. 거래처를 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있다면 달아야 돼요. 결산도 전주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전주라고 달아주셔야 됩니다. 그 선급 비용, 선수 수익,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 얘들도 거래처가 있으면 달아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이번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조금 아쉬워요. 하나만 더 할게요. 자, 만약에, 그럼 만약에요. 자, 조금만 집중합시다. 하나만 더 해요. 만약에 이 5월 1일 날 있잖아요. 5월 1일 날에, 자, 우리 경리가 5월 1일 날에 정말로 현금을 720만 원 공개하고, 그쵸? 대변에 뭐, 얘를 임대료로 공개했어요. 임대료로. 맞죠? 얼마? 720만 원. 그럼 이렇게 공개했다면은, 맞죠? 이거는 if죠, if. 이렇게 공개했다면은, 여러분들 12월 말일날의 답은 뭡니까? 결산 공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480만 원만 수익인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우리 경리가 수익을 너무 많이 잡았죠? 왜? 480만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480만 남기고, 차변에 뭐다? 임대료를 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계산기로 720만원 마이너스 480만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 240이 나오는 거죠. 그럼 미안하지만 240은 임대료가 아니다 하면서 수익을 차변에 소멸시켜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240을 이제 대변에 뭘로 공개할까요? 야, 너는 내년 건데 미리 받았네? 해가지고 선수 수익 240만원 이렇게 공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가요, 부채가 아니고, 진짜로 임대료로 처리했다, 이래 나오면은요, 12월 말 날에는 얘가 답이고요. 맞죠? 지금 문제는 어때요? 부채로 처리했으니까 이게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케이스하고, 이 케이스를 반드시 같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답이 다른 거예요. 이거 알고 있죠? 선생님이 전산에게 2급 때도 얘기했고, 전산에게 1급 때도 이거 결산 공개할 때 분명히 강조했잖아요. 그쵸?
네가 언제 그랬는데 그러면 안 돼요. 자,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제 2번입니다. 자, 2번은 이제 키말 외상률 출금 중에는 외상률 출금이 포인트죠? 자, 영국 브리티시. 아, 이 발음이 힘들어요. 브리티시. 자, 브리티시 기업의 외화로 선생님 발음 괜찮습니까? 네. 자, 계산된 외상률 출금 1억 3천만 원만큼이 자, 10만 달러가 되는 거죠?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산일 현재 적용 환율은 달러당 1280원입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일단, 자, 외상의 출금이 포인트죠? 자, 좀 지울게요. 자, 외상의 출금은 받을 거예요? 줄 거예요? 받을 거죠. 받을 거. 그거보다 자산이에요. 맞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한다? 잔고와 평가 금액을 비교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잔고에는 얼마를 받을 게 있다? 1억 3천을 받을 게 있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평가해 보니까 이 1억 3천이 10만 달러다. 그 얘기죠. 맞죠? 근데 이게 기말이니까 1달러에 얼마 한다? 1280원 한다. 그 얘기예요. 볼까요? 얼마 나옵니까? 그러면 뭐 1억 2천? 맞죠? 800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판단하시면 돼요. 나는 잔고에 받아야 할 돈이 얼마 있었다? 1억 3천인데, 달러가 어때요? 내렸겠지 뭐. 내린 바람에 금액이 내린 거예요. 얼마? 200만 원만큼의 받아야 할 돈이 감소한 거죠. 맞죠? 그럼 이제 사장님의 표정을 잠시 봐요. 어때요? 표정 안 좋죠? 뭐말 걸면 막, 그쵸? 아무튼 뭐 한술 할것 같아요. 자, 받아야 할 금액이 줄었어요. 그렇죠? 받아야 할 금액이 줄었어요. 어때요? 손실이지. 왜? 받을 돈이 줄었는데. 손실이지. 자, 이걸 뭐라고 하죠? 달러 평가 손실. 다른 말로 우아하게 외화 환산 손실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 200. 그럼 대변인이 이거 물어본다 할까요? 당연히 외상의 출금이 감소한 거죠? 그럼 대변인은 뭐다?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는 자산을 감소시키면 되고, 자, 외상 매출금은 거래처를 달아야겠죠? 아까 이건 누구였죠? 브리티시. 자, 발음이 하시면 안 돼요. 브리티시. 오케이. 자, 이렇게 변경된 겁니다. 됐습니다. 예수씨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동은 다 끝났네요. 이제 자동으로 갑시다. 결산자료 입력에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자, 감가상각비 3번이죠. 엔터 치고. 자, 전부 다 이게 보니까 문제가 전부 다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게 전부 다 판매비와 관리비에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 라인에, 맞죠? 감가상각비, 클릭. 그럼 여기다 이제 건물 어떻게 한다? 350만 원. 그다음에 차량 광고 1,200만 원. 그다음에 비품 33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마지막 조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6. 마지막 문제이죠? 이것만 맞추면은 70점 확보입니다. 자, 다음 사항을 초래하여 이론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게 되면은요, 답을 적어 놓았다가 나중에 여기에 이론 문제 이제 풀려고 할때 클릭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답을 찍으시면 됩니다. 알고 있죠? 자,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이 기초 문제, 시험 문제 풀 때는요, 시험 처럼 가게 되면은요, 항상 여러분들 60번 중에서 이제 실무는 40분 안에 끝낸다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실무를 먼저 풀고 항상 이론을 나중에 푸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조회 문제는 여기다가 답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할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갑시다. 자, 그러면 일단 자, 1번 한번 볼게요. 1번. 자, 1번은 문정유통이라고 하는 거래처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거래처 언급하면은요, 무조건 어디죠? 거래처 문자. 뭐눈 감고 거래처 문장이죠.
자, A에 대한 외상위 기금 중 상반기에 회수한 금액의 합계액은 얼마입니까? 자, 회수한의 체크. 우리 외상위 기금을 회수했다는 얘기는요, 무슨 소리죠? 대변의 금액이 얼마냐, 그 소리예요. 자, 그러면, 자, 거래처 원장 가셔가지고, 알고 있죠? 자, 문정 유통으로 갑니다. 아, 참, 상반기니까 1월부터 6월 말까지로 묻습니다. 개념 넘어간 F2 누르고 외상매출금 가시면 되고요. 거래처는 F2 누르고 이번에는 문정유통 얘만 보고 있으니까 문정유통부터 F2 문정유통까지 해가지고 얘만 조회를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잔액을 물어본다면은 650이 답이겠죠. 근데 얘는 뭘 물어봐요? 회수한 금액 물어보니까 대변이 답이겠죠. 얼마? 2,100이죠. 왜? 외상위축금은 자산이니까 원래 자리가 차변이죠. 근데 얘를 돈 받아버리면은요, 대변의 자산이 감소하잖아요. 그래서 회수한 나오면은요, 대변을 봐야 돼요. 근데 잔액을 물어보면은 얘를 봐야 돼요. 답은 2,100만 원.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2번입니다. 1월에서 6월까지 중의 수수료 비용이 가장 크게 발생한 달. 자, 이거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가장 많은 달, 가장 작은 달, 아무튼 이름만 나오면은요, 총계정 원장 가시면 돼요. 알고 있죠? 우리 연습 많이 했잖아, 그쵸? 그럼 총계정 원장에 이제 1월에서 6월 중이라고 있으니까요, 여기 날짜를 1월 1일부터 6월 날까지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계정 과목은 F2 누르고, 수수료 비용인데, 판매비와 관리비니까 800번 대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831부터 831까지 조회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비용의 발생은 어느 변? 차변이에요. 절대 잔액을 보면 안 돼요. 차변 봐야 돼요. 비용은 차변이니까. 가장 크게 발생한 달은 누굽니까? 3월달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3월에 970만 원, 이렇게 답이 되는 겁니다. 자, 3번. 2020년도 1기확정 부가치세 신고 기간 4월에서 6월까지의 매출 중 영세월 성장해서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얼마입니까? 자, 부가세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럼 어딥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 1기확정이면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죠. 자, 그러면 영세월 성장세 공급가액. 그러면 영세율 성장세 공급이란 얘기는 공급, 매출이란 얘기죠. 그럼 여기에 영세율 성장세니까 5번에 있는 870만 원 이 금액이 답이 되겠네요. 아니, 8,700만 원. 오케이. 이해되겠죠? 다 했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 시간 후로. 자, 80 몇 회? 3회. 그렇죠. 실무 기출문제. 풀이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 83회 이론 강의에서 뵙도록 하죠. 네.